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메뉴는요, 굽네 치킨의 페퍼로니 찹찹피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원사이즈로 나오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굽네 페퍼로니 찹찹피자는 탑핑 페퍼로니를 여백 없이 골고루 토핑하고 모짜렐라, 눈꽃치즈, 토마토 소스가 함께 토핑된 피자입니다. 그리고 엣지는 버터 갈릭 소스를 발라서 구워냈다고 해요. 굽네치킨에서 나온 세 번째 피자인데요. 기존에 나왔던 시카고 피자라든지 아니면 쉬림프 피자처럼 도우가 과자처럼 나오는 그런 피자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도우를 얇게 신피자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구성은요, 피자 한 판과 함께 피클, 그리고 핫소스, 갈릭 디 소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거는 리뷰하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주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페퍼로니 피자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페퍼로니 피자가 이렇게 통째로 동글동글하게 올라갔다면 얘는 자잘하게 썰려서 전체적으로 넓게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 자체가 기존의 굽네 피자에 비해서는 엄청 얇게 나왔습니다. 이 피자는 도우를 흑미 도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굽네 피자 기존의 시카고 피자라든지 쉬림프 피자의 그 엣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 바삭하고 과자 같은 맛을 좋아하는데 그거는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일단 요거 도우 자체는 일반적인 신 피자 그런 형태입니다. 먹어볼게요. 일단 너무 짜요. 원래 페퍼로니 피자가 좀 짭조름하긴 한데 요거는 좀 짭조름함을 넘어서 좀 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도우라든지 아니면 소스라든지 치즈 요런 맛들은 그냥 되게 무난무난합니다. 그 소스 맛은 피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스라고 할 수 있죠. 토마토 소스 맛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치즈도 적당히 들어가 있어서 치즈의 고소한 맛도 느껴지긴 하는데 그 페퍼로니의 짠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 그 다른 맛들을 좀 많이 묻히게 만드는? 이 엣지 부분은 갈릭 소스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갈릭 맛이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고소한? 갈릭 맛보다는 이 도우 자체, 흑미 도우 자체 그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안으로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살짝 기름기가 많거든요. 맛에서도 그래서 기름진 맛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게 이 치즈의 기름진 맛이 아니라 약간 이 페퍼로니 다져놓은 거의 기름진 맛? 이 페퍼로니를 자잘하게 썰어서 넓게 분포를 해놓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먹어도 페퍼로니 맛을 많이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도우까지 얇다 보니까 그 페퍼로니의 짠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서 진짜 먹을수록 짜서 못 먹겠는. 차라리 도우라도 두꺼웠으면 그나마 조금 간이 맞았을 텐데.
저는 두 조각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이즈적으로는 이 도우도 얇게 나오고 크게 나온 사이즈가 아니어서 1인 1판도 가능한 사이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페퍼로니 피자 자체가 좀 짭조름한 피자는 맞지만요. 요거는 도우도 얇게 나와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짠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짠맛 외에는 되게 무난한 페퍼로니 피자 맛이에요. 페퍼로니가 이렇게 자잘하게 썰려서 들어가 있다라는 점 말고는 일반적인 페퍼로니의 그 토마토 소스 맛, 그리고 짭조름한 맛,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의 맛, 이런 궁합인데 그 궁합이 딱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맛있는 페퍼로니 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는 좀 짠맛에 많이 포커스가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비주얼만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달달한 느낌이 드는 그런 비주얼을 띄웠거든요. 근데 달달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 위에 꿀처럼 좀 달달해 보였던 게 꿀이 아니라 그냥 기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 약간 기름진 맛도 같이 느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번 신메뉴는 실망입니다. 물론 요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짜고 안 짜고는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무난한 피자이지만 거기에 짠맛이 너무 강해서 저는 불호인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입맛이 간간하신 분들, 그리고 페퍼로니의 그 짭조름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재구매사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 제가 촬영을 다 끝나고 봤더니 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스를 아예 안 찍어 먹어봤어요. 촬영을 다 시켰습니다. 한번 갈릭 디핑 소스를 찍어서 먹어볼게요. 제가 짜다고 그냥 두 조각 먹고 말았는데 한 조각을 더. 오히려 요 소스를 뿌리니까 짠맛이 좀 중화되긴 하는데 그래도 짜요. 근데 요 소스랑 궁합은 잘 맞습니다. 그리고 핫소스. 핫소스는 더 짠맛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에요. 요거 추천입니다. 갈릭 디핑 소스. 앞부분이 너무 짜가지고 빨리 끝에 부분을 먹고 싶어요. 짜는 진짜 짜다.